용인시야구 소프트볼 협회 1호 3부 1, 2위 결정전 국가대표 K와 고려야 MFA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제 소개하는 동시에 유격수 플라이로 원아웃. 아, 다운은 안 나왔지만 이어진 타자의 중플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오늘 멋진 활약을 펼칠 이호철 선수입니다. 오, 살짝 깊은 코스를 포핸드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프로 출신 나풀 김현수 선수입니다. 런 뛰었습니다. 그리고 히트! 하지만 김현수의 빠른 판단으로 3베이스만 진로합니다. 한 팀에게 만루하기 위해 다른 팀에겐 위기의 순간. 아, 인필드 플라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아, 세컨 정면. 기회의 순간을 날려버리는 아쉬운 코리아 MF입니다. 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76년생 발음하기도 힘든 홍성석 투수입니다. 중플로 투아웃. 투수 옆을 빠져나갔지만 숏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송구가 뜨면서 세이브 됩니다. 히트! 오, 한 바퀴 빙그르 돌며 포핸드 포구하여 빠른 송구로 아웃시키는 3루수 최현호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중플로 원아웃. 인코스를 집중 공략하며 투아웃을 만드는 이호철 투수입니다. 높이 뜬 볼, 1루수 플라이로 3아웃 공수교대. 이야, 김성범 감독님, 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1플로 나가리가 되네요.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센터로 감각적으로 밀어쳐 중안을 만들어내는 박용철 선수입니다. 더블 코스! 아, 글러브에 한번 튕기는 사이 박용철 선수의 슬라이딩으로 주자를 모두 살려줍니다. 뭐가 좀 불안합니다. 아, 오케이, 끝까지 형님. 이야, 김현수 선수의 센스있는 주루 플레이로 주자가 모두 살며 1-3루 찬스를 맞이하는 국가대표 K. 나이스 김현수! 아, 이란기 선수 앞에 만루의 떡밥을 던져주고 마는 홍성석 투수. 이란기 선수가 감각적으로 정말 잘 밀어쳤지만 이상현 선수 정도의 수비면 충분히 잡아줘야죠. 팽팽한 투수전 예상되는 경기에서 너무도 아쉬운 2점을 주고 맙니다. 오익수적에 침뱉지 마시고. 아, 투수분 멘탈이 흔들리나요? 투수 정면. 안전하게 아웃카운트 하나만 처리합니다. 이야, 분노의 3구 3진. 히트. 이야, 우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아, 아쉽게도 투수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하! 핸들링이 조금만 낮아서 나오신데. 멋진 황사먼지 슬라이딩에 멋진 핸들링 태그를 하는 양선수입니다. 히트! 이번에도 우중간을 제대로 가리며 3루 주자를 여유롭게 불러들이는 강릉구 출신의 선출 김윤래 선수입니다. 이야, 인코스 아웃에 덧빠지는 아웃코스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호철 투수입니다. 이야, 이번에도 삼진! 삼진 제조기인가요? MF의 투수가 좌완 서동성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오우, 몸이 멋진데요? 히트! 강한 타구를 백핸드로 막아놓고 빠른 송구를 하였지만 빠른 발로 세이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3실로 기록이 됩니다. 이야, 온몸을 쓰며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야, 어려운 바운드를 쇼바운드 처리하여 더블을 노렸지만 2루수의 아쉬운 송구로 1루 주자만 아웃시킵니다. 힘 좋아, 힘 좋아. 매우 높이 뜬 볼.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하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매우 노련한 이호철 투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아, 최지만과 비슷한 플레이로 이닝을 마무리시키는 1루수 김성범 선수입니다. 깔끔한 우완으로 진루하는 이란기 선수. 히트! 아, 버뮤다 삼각지대인가요? 이야, 이걸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고 빠른 송구까지 하는 우익수 이상현 선수입니다. 잘했어요. 많이 아쉬우세요? 네, 아쉽죠. 아, 어떻게 저런 걸 잡아? 그러니까요. 아, 사회야구에서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아유. 회초리한 데 제대로 맞은 장영민 선수입니다. 아우! 이번엔 등짝을 마치네요. 말루의 찬스, 말루의 위기. 아! 인필드 플라이로 투아웃. 유격수 땅볼. 바운드를 잘 맞춰 쉽게 처리하는 김준래 선수입니다. 어우, 튀는 바운드를 잘 처리하고. 이야! 최지만 선수처럼 멋지게 잡아내네요. 수구에 집중한다. 히트! 넘어가나요? 뒷심 부족한 타구가 잡히면서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선수 출신 심판 경력 12년 김도현입니다. 저희 용인 씨는 깔끔한 심판진으로 흐려져 있고 최고의 심판이라고 자부합니다. 용인 씨 화이팅! 빠른 발과 좌타의 장점을 10분 살린 플레이를 보여주는 박용철 선수입니다. 넘어가나요? 아쉽게도 원바운드로 담장을 맞추고 맙니다. 또 한 명의 홈런 타자 미스터 손. 히트! 넘어가나요? 너무 높은 발사각으로 중견수에 잡히며 1점만 추가하는데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못 넘기는 거야 왜? 죄송합니다. 아니, 수비도 에러, 야맹증에 홈런도 안 나와. 아, 죄송합니다. 학교 어디라고? 학교 어디 나왔다고? 에.
형님 못하는 것만 너무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해야 뭘 잘하는 걸 잡지 못하는데 못하는 것밖에 잡을 수밖에 더 있나?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넘어 산 이번에도 홈런 타자 히트 넘어가나요? 이야 이번에도 똑같은 코스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부턴 이호철 투수의 삼진 퍼레이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풀카운트. 아 이게 볼인가요? 하지만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 1, 2위 순위 결정전은 국가대표 K가 1위의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나 너가 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도가 낮았네. 아니 각은 맞았는데 볼에 마지막 볼끝이 있으니까 요만큼 약간 늦게 만 늦게 맞아요. 볼끝이 있어. 복지가 한 것 같아. 수고하셨어요. 네.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아, 오랫동안 같이 야구했던 저기 동생이에요. 유명한 신용. 감사합니다. 뭐 어차피 대회니까 몇 게임 첫 게임부터가 뭐 결승전이라 생각을 하고 100% 전력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 있는 사연 야구에 안 나와 있는 김민 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수 하나 믿고 갑니다. 옛날에 수도권에서 야구를 했다가 이사를 저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자주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순위는 그런 거 너무 뭐 좀 염두에 두진 않고요. 한 두세 명 빼면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20대 후반에서. 그래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최소 목표는 8강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4강을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결승에 가기 위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기를 한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일단 투수진의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OBS 대회 때 조금씩 뭐 중간계 투진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투수 한 명밖에 던지지 못했는데 조금 밸런스를 잘 잡아서 진행을. 아, 촬영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저희가 더 재미있게 야구할 수 있었고 네, 저희가 너무 이 집중할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동 스크린 머신과 코로나 시대에 걱정이 없는 야외 옥상 훈련장을 운영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